최고의 그래픽카드 HL과 함께하는 HL MSL 서바이벌 리그 메이저 진출전 마지막 경기. 자, 김성재 선수와 김준영 선수, 김준영 선수와 김성재 선수의 대결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경기 러시아워 저그레 프로토스 승률이 4대4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3포인트를 더 올렸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김성재 선수는 나머지 2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메이저 진출을 확정 짓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 김준영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판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장은 레오레캠. 예, 레오레캠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김성재 선수의 모습이 보였죠?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긴장도 될 만한데, 선수들이 그 화면에 나가는 걸 인식을 하는 건가요? 뭐 방심을 하지 않겠다. 한 경기 이긴 거는 다 이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레오레캠 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분명 이맵 초기만 하더라도 저그가 주름 잡고 있었던 맵인데, 시간이 흐르면 흘러서 프로토스가 많이 그 주름을 쳐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적이 지금 단 한 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김성재 선수가 이 맵에서 4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그 상대로. 프리미어 리그와 프로리그에서 전적이 4패뿐인데, 이상스럽게도 그 김성재 선수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다 예측해내면서 아주 꼼꼼히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뭐 경기 두고 봐야 되겠지만, 김진영 선수 1경기 때처럼 그 김성재 선수의 의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에는 또 어려운 싸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가 뭔가를 준비해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준영 선수는 방심하지 말고 꼼꼼히 자신의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두 번째 경기 레올레킴 현재 승률은 27대 26 박빙의 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김준영 선수 승리하게 되면 다음 3라운드는 바로 로나더 파이널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지금 두 선수들이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제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올레킴에서 두 선수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메이저 진출자 4명 중에 2명을 가리는 경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진출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경기도 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한빛사대 김준영 선수 현재 1패를 기록하지만 요즘 성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그 원래 실력 살리면 어떻게 역전에 들어가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성재 선수 이번에는 강한 모습 조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판 레올레캠에서 승리를 따내게 되면은 메이저 진출, 그렇게 바라는 메이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팬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김성재 선수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 선수의 전장 레올레캠으로 함께 타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9시 쪽에 김성재 선수의 보라색 티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테란이 아니라 프로포스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6시 저그 김준영 선수의 저그 공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김준영 선수는 프로리그에서 그 KTF와 한빛팀 간의 대결에서 마지막 에이스 결승전을 했는데, 그때 강민 선수에게 이 맵에서 아쉽게 패배를 한 그런 기록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준영 선수 이 맵에는 좀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잘 해왔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김성재 선수는 이 맵에서 대저그전 4패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맵을 또 오늘 사용되는 맵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공략을 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영 선수의 오버로드 방향이 바로 김성재 선수의 본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2A 압박이냐 아니면은 앞마당 쪽의 빠른 확장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요즘은 경기 플레이 양상이, 프로토스의 경기 플레이 양상이 결정이 되는데, 김성재 선수의 지금 플레이를 보면은, 파일런이 지어지는 위치만을 확인을 하면은, 일단은, 본진 안에서 게이트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공격적인 의사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죠. 상대방이 그냥 혼자 처음부터 가난하게 시작해라,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김성재 선수는 본진 쪽에 파일런 선언을 바로 게이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는, 지금 스포니크를 아직까지 짓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이제 12 드론 정도의 지금 스포니크를 지은 거죠. 계속해서 드론 뽑아주고 있는 김준영 선수. 곧 있으면 오버로드가 위치를 파악하겠네요.
서서히 오버로드는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본진의 2게이트를 가고 있는 김성재 선수죠? 네, 2게이트웨이로 상대방 압박해주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앞마당 쪽에다가 8명 건설하고, 그 다음에, 예, 넥서스까지 소환을 하는, 예, 그런 식의 그 강민식 운영도 분명히 김수영 선수가 할 수 있겠고. 하여튼, 여하튼 뭐, 최근에 기억을 막 더듬어 보니까 김수영 선수 이 네오 AKM에서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많이 없네요. 김현진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예, 용기 있게 앞마당 12도는 앞마당 팀을 가져갔는데, 예, 치즈러시에 당해서 경기를 패한 그런 기억도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김성재 선수는 자원을 매우 많이 지금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죠. 정찰도 게이트를 두 개 짓고 갔고요. 예. 예, 질럿을 쉬지 않고 뽑아내주면서, 어? 어, 이번에도 3 게이트인가요? 예, 위쪽에서 소환을 하고 있네요. 네, 저렇게 초반부터 포부의 움직임을 좀 줄여주면서 자원을 캐치하는데 힘을 쓰는 경우에는 질럿을 꾸준히 뽑아주면서 깨트치를 보통 때보다 조금 일찍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만 조적의 포부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것은 3게이트죠. 3게이트를 가고 있습니다. 김준영 선수는 본진 쪽에서 트레이터를 가고 있습니다. 박저 전략이 폭이 좀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이트웨이의 숫자를 속여가면서 상대방을 기본 유닛인 딜롯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 김준현 선수의 더블링 나오고 그쪽 입구 쪽에 맞고는 김성재 선수의 딜롯. 김성재 선수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전략도 사실 흔히 나온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달라진 모습을 김성재 선수의 이번 서바이벌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노리는 것은 분명 저그가 한 12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수비를 앞마당에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공 콜로니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노려보겠다라는 건데, 김준영 선수가 만약에 지금 오버로드로 지금 깨트치를 안 한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울링을 쉬지 않고 뽑아내주면서 맞서야 되겠습니다. 한 개 프로브가 정찰하고 있고 그 뒤를 쫓아다니는 김준영 선수의 저울링 바로까지 된 상태. 앞마당 쪽에 핸드리가 완성이 되고 크립 콜로니가 터졌을 때 성공 콜로니가 한 두 개 좀 완성이 되는 타이밍까지 김준영 선수가 잘 버텨내게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김준영 선수가 김성재 선수가 바깥쪽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죠. 입구 쪽에 오버로드 한 길에 갖다 놓고 있는 김준영 선수 계속해서 딜런시 충원되고 있고 현재 7개까지 충원된 걸 확인했습니다. 나름대로 숨겨진 지웠습니다만 지금 자신의 그 의도를 상대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김성재 선수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김준영 선수는 계속해서 저글링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다 들키고 시작을 하는데도 8번을 짓는다는 것은 한번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면서 그냥 멀티로 그냥 생각을 바꿔버리겠다는 건가요? 입구 쪽에 언덕 쪽에 타이어론 소환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도 계속해서 질럿은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앞마당 쪽에 파일런을 짓는 것은 그냥 심리전 같거든요. 지금 현재 딱히 보기에는 질럿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든가 일단은 질럿 다수를 보유를 하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파일런을 지으면서 마치 그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질럿으로 한꺼번에 팍 치고 나오는 이런 식의 프로그 조금 더 대동을 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준현 선수는 저울링 계속 뽑아주다가 히드라니 스키 댐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안 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죠. 세 번째 게이트웨이를 짓고 또 질럿 두 개 정도라면 넥서스를 지을 만한 자원이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울링이 많아요 지금 김준현 선수요. 뒤쪽으로 벽 쪽으로 붙어서 싸우는 게 좋죠. 자, 벽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김준현 선수, 김성재 선수 이렇게 해서 초반에 공격 대규모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좀 손해보는 싸움을 하는 거죠. 질럿 다 잡히나요? 자, 총 위쪽에서 지금 다섯 개, 아래쪽에 두 개. 이거 잡은 거는 좋지만 분명히 저글링의 손해를 덜 보면서 싸울 수도 있었는데 너무 무리하면서 싸웠어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김준호 선수의 저글링 막을 수 있는 병력. 위쪽으로 파고들기는 하는데 지금 질럿들이 새로 보강된 질럿들은 체력이 거의 손실이 없거든요. 3게이트 계속 나오거든요. 성공 콜로니는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글링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김성재 선수의 질럿들이 초반에 나갔던 질럿들도 좀 오래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충원되는 타이밍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김준영 선수 앞마당 쪽은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진 쪽 나이판을 저울링. 그러면서 성공 콜론이 본진 쪽에 지워줘야죠. 지금 김성재 선수의 병력 본진 쪽 김준영 선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김성재 선수 지금 게이트가 3개예요 본진 쪽에요. 하지만 김준호 선수 본진 쪽에는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지금 갓 나온 질럿들이 랠리 포인트 실수로 지금 다 잡혔기 때문에 한동안 질럿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엘리전인가요? 엘리전?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저 미네랄 넘어서 네. 네, 섬 쪽으로 도망가서 뭐라도 지어야죠 저그가. 자, 서서히 공격 계속 가하고 있고 김성재 선수의 본진도 저글링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브 동원하고 충원되는 블랙을 막아내고 있는 네. 김성재 선수죠. 결국 지키는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투게이트웨이에서 프로브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투게이트웨이에서 질럿 한 개씩만 나온다면은 네, 3질럿으로 지금 미네랄 근처에서 미네랄과 네트워크 사이에서 예, 버텨가면서 결국 이 덩어리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재 네. 선수 그렇게 원하는 메이저 강하라! 예저 막하게 지키면은 덩과 지금 부대 건물이 없죠. 지금 건물이 없습니다. 와, 하지만 하나를 예. 막을 수 있는 경력이 있습니다. 예, 게스트라이트 있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메이저 진출, 게이저가 목표는 메이저 진출이다.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경기 시간은 7분 41초로 메이저 진출은 김성재 선수자입니다. 네, 김성재 선수 오늘 경기를 보니까 많은 준비가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메이저 리그에 진출을 하고 싶은 열망이 또 컸다라는 얘기고, 네. 네. 뭐 그런 어떤 준비 기간이 길었고 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김준영 선수와 같이 좋은 예, 저그 유저를 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저리그에 예, 진출한 토토스의 현황 6명으로 늘었죠. 네. 네. 김준영 선수에게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센터에서의 그 저글링을 손에 봤던 것 예, 그게 정말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김성재 선수는 그 랠리 포인트를 바꾸지 않아서 딜러스를 손에 볼 때 아 이거 막기 힘든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건물들을 넥서스 주위에 막 오밀조밀 달겨놨기 때문에 저글링들이 여기저기 막 달라붙어서 프로브라든지 넥서스를 때리기엔 좀 예, 힘이 들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김성재 선수가 잘 막아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ATL-MSL 서바이벌리그 메이저 진출전 총 4명의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이 박정규 선수, 성학승 선수, 강민 선수, 김성재 선수가 마지막에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진출자. 아, 그럼 다음 주부터는 서바이벌 3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경기가 펼쳐졌는지 결과 마무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메이저 진출전 3경기 김성재 선수, 강민 선수 1라운드는 네온 액팀에서 강민 선수가 승리, 2라운드는 김성재 선수의 승리, 3라운드 레이더스 스튜디오에서 강민 선수가 승리해서 강민 선수가 메이저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죠. 메이저 진출전 4경기 김준영 선수, 김성재 선수 1라운드 러시아와 2라운드 네온 액팀에서 김성재 선수가 두 판 다 가져가면서 메이저 진출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꿈을 오늘 이뤘습니다. 팬들 정말 좋아하겠네요. 네, 앞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메이저 진출한 선수가 네 선수가 나왔고 앞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선수가 네 선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서바이벌 3라운드 그리고 리그 결정전 정말 치열하고 박빙의 승부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ATL-MSL 서바이벌 리그 3라운드 1주차전 한승엽 선수, 이병민 선수, 조영근 선수, 전상우 선수 이번 경기를 승리해야지만 리그 결정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지 못합니다. 예, 6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세종게임월드 MBC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예, 녹화 방송으로 펼쳐지는데 네. 아, 금요일날 오후 7시에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를 보러 오실 분은 6월 24일 금요일날 오후 7시에 세종게임월드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니커즈의 울스타리그 2라운드 더 파이널 결승전이에요. 강민 선수, 황준호 선수. 강민 선수 요즘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아, 어떤 경기? 이걸 계속 이어서 올스타리그까지 네.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세종게임에서 MBC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펼쳐질 경기를 전부 다 봤습니다. 서바이버 3라운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기쁜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쪽에서 예. 지금 추첨을 했죠. 네. 무지구 측간에 추첨을 해서 네. 여성분이 정말 악수까지네요. 저 선물과 악수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만큼 경쟁률도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주에 서바이벌 3라운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이유호, 해설의 이승원, 임성태 그리고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